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이 흉기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범인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범죄를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순찰차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을 시도한 26살 송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휴대폰만 빼앗긴 채 탈출했습니다. 놀랬죠. 아이고, 나 갈투쳐할 때는 몰랐는데 올 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송 씨는 실패하자 다른 골목길에서 50대 여성에게 또다시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송 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 풀밭에 숨어 있다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송 씨에 대해 강도상해와 성추행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청주에서 현역 군인이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가 검거됐고 귀가하는 여성과 산책하는 임산부를 노린 범죄도 잇따랐습니다.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성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